제가 가장 최애하는 제품은 식사 대용으로 먹는 뉴트리밀과 소이 프로틴입니다. 그냥 함께 식사로 처음에 먹을 때는 뉴트리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조금 여자치고는 기초 대사량도 높다 보니까 동생이 추천을 해줘서 소이 프로틴과 함께 두 스푼씩 먹으니까 든든하고 좋았습니다. 아침에 기상하면 이제 파이버제를 챙겨 먹고 그리고 뉴트리밀 식사와 이 비타민 영양제를 챙겨 먹었고요. 일상생활 하면서 점심 식사가 불필요하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했고요. 그 외에는 저는 닭가슴살과 뭐 고구마, 야채 이런 걸 좀 클린한 식단을 가져간 편이고요.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뉴트리밀과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고 운동은 저녁 때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좀 병행해서 했습니다. 처음에 본사에서 진행할 때는 스쿼트 동작 알려주셨거든요. 평소에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터라 동작이 제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였기 때문에 그 운동은 계속 했고 민유라 선수가 올려주신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저는 할로우바디가 따라하기도 편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. 다이어트 자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의지만 있다면은 유산화라고 하는 최고의 도구를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비움, 체음, 아름다움. 여러분도 아름다운 몸으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. 다이어트 챌린지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. 화이팅!